이제 풍류당 올해 지금 7회째 예, 발표 지금 준비되어 갔습니다. 우리 풍류당이 9년차입니다. 9년차에 저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450명이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풍류당에 계신 분이 한 60여 명 좀 안 되시고 그리고 우리 풍류당을 지나가신 분들 헤아려 없이 많이 그런 분들이 지나가셨는데 계신 분들이 만들어나가는 문화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에 7년을 지켜주신 우리 우란 회장님하고 자매이신 아름 두 분의 그런 각별한 정을 또 느끼는 날이랍니다. 7년 세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살았다는 건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풍당이 지금 제가 그 약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대개는 사람들이 그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좀 시간이 나시지만 항상 숫자로 얘기를 잘합니다. 뭐 자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풍당의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풍당이 그렇게 많은 미디어를 올려서 어떤 분은 항의 전화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올리냐, 언제까지 올릴 거냐. 소리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해서 9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당신도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당신도 씨를 뿌리고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장담을 합니다. 반세기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이게 오리지널로 배웠던 우리 소리의 정맥이었구나 그런 거 하나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소리의 그런 모델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쯤 가면 우리 언어도 영어로 다 부탁해서 우리말까지도 다 그냥 아주 이상한 말이 됐을 거예요. 우리 음악도 지금도 젊은 세대들 막 바꿔버립니다. 서양 음악과 아주 막 섞어가지고 비빔밥으로.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보라사부님이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거 하나 남겨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을 만들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에게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대중의 선택을 저는 계속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이 늘어났습니다. 저분은 아주 초인적으로 견디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 하나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거듭 우리 보라사부님께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풍당 9년 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기도 한 적도 있었고 우리 싸우도 마음고생한 적이 있고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었고 우리 개개인의 그 회원들의 그런 그 여러 저 열정과 또는 오해와 또는 그런 것들로 아파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게 서로 진심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랬던가에 대한 것도 세월이 가면 다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변호 안 합니다.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구와 만났는가. 그런데 풍당 저 통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요. 미디어 하나에 대한 풍당의 그런 그 영상을 얼마나 봐줬을까를 한번 상상해 줘 보세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풍당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했어요. 152개국 정도의 해외 동포들이 현재 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152개국 동포들이 봐주는데 영상 하나하나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영상 하나를 딱 보고서 이건 아닌데 하고 도망가면 1초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영상은 5분 10초입니다. 영상 하나예요.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얼마나 머물러줬는가. 한 히팅 건수에 평균 5분 10초를 머물러줬다는 것은 학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 미디어는 하나하나에 영상 시간 값이 5분 10초입니다. 이번 달은 월 평균으로 보면 6분 20초예요. 그러면 월 평균이 늘어났으니까 신장세죠. 월 평균은 6분 10초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게 저는 문화 독립군이라고 했더니 어디 지원 하나 안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기술 지원, 돈 지원, 어떤 노력 땀 한 방울 지원 안 받고 저희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모든 풍장에 대한 영상을 봐준 시간값이 해마다 저는 이 통계를 꼭 말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시간으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구촌에서 우리 영상을 다 봐준 시간값이 4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다 합치니까, 지구촌에서 우리 영상을 본 걸 다 합치니까 45년이 나왔어요. 저는 자랑합니다. 45년 아치를 도치 봐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요,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사부님이 거침없이, 약김없이 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배우면서 나중에 글꾼을 풍당을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무수하게 요즘 전화통화를 합니다. 무수하게 통화하면서도 저희하고 코드가 맞지 않거나 진도가 맞지 않거나 저희하고 의도가 다르거나 목표 지향이 다르면은 소개해드려요. 더 좋은 데로 가시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특별하고 여기 후원해 주시는 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은 마음껏 좀 놓으시고 풍랑 역사가 이렇게 자그맣게 기억이 되고 또 기록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즐거운 장치가 돼가지고 예, 한 해마다 내 무대가 어떻게 달라져 나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천천히 자기의 개인 예술사로 오락사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소리하시면서 노십시오. 노는 날로 저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저기 다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총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절더러 앞에서 저 인사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뭐 오늘 또 감기 걸려서 저기 못 오신다는 회원님도 계시고 또 갑작스럽게 뭔 집안에 우환이 닥쳐서 저기 출연 못 하겠다는 회원님도 계셔요. 그러지만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독감인 채로다가 나오시는 회원님도 몇 분이나 되셔요. 예, 뭐 그 여기서 열정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풍류당 사랑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모든 저희 회원님들한테요. 그리고 이 무대를 그동안 같이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무대를 준비하고 이제 차근차근 열어 가십시다. 에, 정말 오늘 이렇게 여기 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 함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9년 동안 아니 9년이 우리 풍류당 역사는 9년인데 여기 제 곁에서 저와 같이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웃음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냥 아무튼 희노애락을 같이 이렇게 7년 세월 해 오신 우리 우란 회장님 저기 뭐요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고 문 열어주십시오. 올라가세요. 짤막하게 오늘 발표회 지음하여서 제가 총평을 해드릴게요. 언제나 매번 뭐야 느끼는 거지만 우리 풍류당 발표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잘 하는데 그 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간에 화목을 다지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 국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남도소리나 판소리 저희 우리 이 사랑하는 그 열정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 열정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회원님들 물론 계시죠. 정말 거의 뭐 프로가 왔나 싶을 정도로 잘 하시는 회원님도 몇 분 계시고 또 그냥 그 제 응에 겨워서 하시는 회원님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풍당은 잘한다 소리보다는 국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국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구나. 그러는 반이구나. 아니, 그러는 모임이구나.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저희 잘하고 못하고 평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해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좀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요 풍류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계속 우리 촬영할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 디프리 모습도 우리 그 LG 7인연구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오늘 다 잡아주고 우리 영상들이 참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풍류사랑 따라가는 건 우리 저기 저 원년 풍당의 우리 우란 회장님, 저 키 크신 회장님 뒤만 따라가면 그쪽 풍류사랑 갑니다. 그러니까 풍류사랑에 다 가셔야 돼요. 오늘 다 가시고 디프리도 이제 시간이 지금 7시 20분이 안 된 거 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 아주 빨리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방송국 관계자도 불러보고 뭐 유명인사도 불러보고 뭐 대단한 사람도 불러봤는데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이렇게 가니까 제가 8시 반으로 예상했던 게 7시 지금 2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렇게 이게 사실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원 여러분들 아주 그 모습이 정말 속에 뜨겁고 흥겹고 하는 그런 것들 에너지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 우리 사부님 말씀처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부심 가지시고 이 마음, 이 에너지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29개로 나눠서 나갈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려도 아마추어니까 틀려도 멋있는 거예요. 틀려도 멋있고 제가 또 편집은 또 잘해드릴 거예요. 순간에 0.5초 0.5초도 제가 편집해드려요. 1초를 저는 100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1초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기 책임 연구원이랑 저랑 다 할 일이니까 이 영상 오늘 영상은 절대 공개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하나하나 CD로 계속 우리들의 멋진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오늘 김동국 기자님 예, 우리 인물 사진의 대가 아주 우리 예, 박수. 우리 사부님 또 저기 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제 이런 발표 모임을 통해서요 우리가 내 노래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싶어야죠. 옛날에 이해 때가 올라가서 농구가 보다 부채를 맞을 뻔했어요. 그때 같이 했던 분이 그때 회장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키가 크시고 저는 작은 사람이 아 그래 나중에 사부님 부채로 세를 뻔했다고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어찌나 그때 겁을 먹었던지 그 뒤로 한동안 이걸 못 열다가 비교적 3년 전에 왔어야 제가 이걸 열었어요. 요즘은 내공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남상희 씨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까 어느 날인가 지금도 매주에 국악을 사랑하는 분들 우리 전통 사랑하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제가 여기까 인터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방송에 내드리는데 10분씩 남상희 씨하고 저하고 같이 토크를 해요. 그러고 이번은 이런 분을 만났다. 이분 얘기를 들었다. 이분은 소리도 하더라. 소리도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소개하면서 남편 옆에서 소리를 한 자락 하는 게 목표예요. 영창 옆에서. 소리 하는 거 따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 풍당 방송이 커질 겁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풍당 예술당. 지금 가야금 연주단이 풍당 예술당에 이제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예술 자원이. 아주 멋있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 아직 영상 사부가 공개하지 말아서 안 합니다만은 오선도를 아주 능숙하게 보시고 기초가 탄탄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풍당에 이제 앞으로 예술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 예술단의 검은고 주자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검은고도 영생이 있죠. 이제 횟수로는 13년을 한 사람이에요. 사부가 편곡만 해주면 사부 부흥 따라서 저는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해금도 싸고 가실 거고, 그 다음에 가야금은 우리 가야금 예술단에서 가야금 하실 거고, 제가 검은고하고, 관 하나만 불러드리면 돼. 대금이거나 필이거나. 그러면 우리들이 합주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생 문화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들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싸고가,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사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팔불출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스텝 같이 해주신 우리 부원장님, 부분 저렇게 많이 또 이렇게 다 맡아주시고, 소리도 들어보셨지만 오늘 풍당 소리 잘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는 분들 여러 분 계셨잖아요. 이게 풍당 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함부로 대회 나가지 말아라. 그 부천대회, 동대회, 전국에 수천 개가 깔렸어요. 그냥 종이 하나 주고 하는 그런 대회. 그런데 나가지 말자, 풍당. 그래서 진짜 그럽니다. 이런 실력을 모아서 어느 순간에는 저분은 라커 출신이 지금 우리 북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네? 동산 탈출의 전투자이고, 뭐 아주 라커고 아주 사물놀이 명인이고 아주 뭐 다섯 개 분야를 갖다 섭렵한 분인데, 제가 저분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당의 이런 힘을 우리가 잘 길러가지고, 우리 자생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게 이게 멋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 사람 하나도 초대 안 하잖아요. 오늘 의외로 이렇게 빨리 끝난 것도 우리들 힘으로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여튼간 풍류사랑으로 가셔가지고 뒤풀이까지도 우리 저 최성호 감독님, 예, 저 수고하신 우리 저 선생님 고수 해주신 우리 부원장님 박수. 그리고 김동욱 기자님, 저 뒤에 있는 김동욱 기자님. 네, 축하합니다. 네, 멋진 사진 많이 보내주셨고요.